3000년 바둑 역사가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의 한국 바둑 기사가 20위권이었던 중국 기사에게 허무하게 패배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닌 같은 중국 선수들이 어떻게 한국 선수를 이겼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바둑협회에서는 한국을 이겼으면 됐다고 중국에서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분노한 몇몇 중국 선수들은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겠다고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바둑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인류 역사에 남을 대국이 끝나고 바둑 AI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절대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체스 AI가 등장했을 때도 그러했듯 바둑 기사들은 오히려 AI에게 수를 배워오며 바둑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역대급 파장을 불러일으킨 AI 치팅 사건이 발생해 바둑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한국 최강이자 세계 랭킹 1위 신진서와 근 몇 년 사이에 실력이 급부상한 세계 랭킹 2위의 리시아나오가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준결승에서 만나 자웅을 겨루었는데요. 두 선수는 2014년 이민배 8강에서 만났었던 적이 있었지만 당시 신진서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여주며 가볍게 승리를 얻어냈었습니다. 아무리 중국 랭킹 2위라고 해도 현재 바둑계의 지배자인 신진서 기사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리시아나오가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신진서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었지만 바둑은 두 기사만의 1대1 진검승부이기에 승자를 축하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리시아나오가 AI 치팅을 썼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대국을 지켜보고 있던 중국 동료기사 양딘신이 리시아나오가 신진서를 이길 실력이 되지 않으니 AI 치팅을 썼다고 저격한 것인데요.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프로바둑 기사들이 리시아나오의 수를 분석한 결과 AI 일치율이 85%에 달했다고 합니다. 명국이 보통 70% 정도의 일치율을 보이고 인류기사들이라 해도 평균 일치율이 50%도 안 되는데 리시아나오의 85%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당시 양딘신은 중계 채팅창을 통해 리시아나오의 갑작스러운 실력 상승을 이해할 수 없다. 요 몇 년간 완전히 혼자 훈련해서 같이 더 본 적이 없다. 신진서는 진짜 행운아야. 2020년이 지나서야 신을 영접하다니. 예전 소설에 나오는 신화 속 영웅들의 대결 레벨이야. 수십 단은 차이 나는 수준인 듯. 라며 비꼬는 메시지들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양딘신이 말하는 신은 바둑의 신, 즉 중국에서 바둑 AI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딘신은 공개된 곳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겠냐고 걱정하는 팬들에게 은퇴하면 되니까 상관없다. 진실을 말하는 약을 먹었다라고 답하며 계속해서 리시아나오를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평소 점잖고 차분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이례적으로 동료 기사에게 과격한 발언까지 해가며 비판하고 나선 것에 바둑계가 술렁이고 있었는데요. 과거 커제와 함께 중국 바둑계를 이끌어 나갔던 양딘신은 AI 바둑 스타일을 가장 빠르게 흡수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신진서 9단이 직접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상대라고 꼽았을 정도로 AI 바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양딘신은 32강에서 리시아나오를 만나 완벽하게 패배했었는데 이때 무언가 느낀 것이 있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신진서와의 경기가 끝나고 양딘신이 중국 SNS 위챗을 통해 리시아나오에게 선수 3명을 걸고 대국을 신청해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원래 내일 올리려 했는데 그냥 지금 올리고 자야겠다. 리시아나오, 당신과 20번기를 두고 싶다. 제한시간 없이 모든 신호가 차단된 곳에서 화장실에도 안 가고 하루에 한 판씩 두자. 대국 후에는 기보를 공개해서 모두의 평가를 받고 만약 내가 당신을 무고하게 공격한 것이라면 난 LG배가 끝난 후 은퇴하겠다. 당신이 감히 수락할 수 있을까? 잘 자라. 나한테 개인 메시지로 보내지 말고 이 글에 답장해라. 양딘신은 자신의 은퇴까지 거론하며 치팅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한판 붙어보자는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게다가 중국 랭킹 1위 커제를 비롯해 딩하오 9단, 렌샤오 9단, 천여오 1구단 등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사들이 양딘신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천여오에는 양딘신의 글에 양딘신,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내가 느끼기에도 리시아나오의 바둑은 진짜 실력이 아닌 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커제 역시 신진서가 리시아나오를 이기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AI 치팅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중국 동료 기사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자신들도 리시아나오의 AI 치팅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전부터 리시아나오는 AI 치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었는데요.
20위권에서 머무르고 있던 기사가 더 이상 기량이 올라가기 어려운 20대 후반의 나이에 갑자기 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데다가 승리했던 대국들을 분석해본 결과 인간에겐 불가능의 영역인 70% 이상의 AI 일치율을 보여주어 의혹이 커져가고 있었죠.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마저 위시아나오에 AI 치팅에 무력하게 패배당하자 이대로는 바둑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사들이 들고 일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대구 기록을 살펴보면 위시아나오가 중요한 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아시안게임 선발전 당시 위시아나오의 경기를 분석한 결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바둑에서 위시아나오는 화장실을 5회에서 6회 다녀왔고 화장실에서 머무른 시간도 2분이나 됐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화장실에서 AI 대국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과거 체스계에서도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 정상급 선수가 사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었던 것이 들통나기도 했었죠. 이러한 의혹에 위시아나오 측은 평소 통풍을 앓고 있어 요산을 배출하기 위해 자주 화장실을 가야 했었다고 변명했는데 그러나 동료 기사의 제보로 위시아나오의 AI 치팅을 의심했던 중국 바둑계 유명 해설자가 몰래 감시한 결과 소변을 보러 갔다는데 굳이 소변기가 아닌 문이 달려있는 좌변기만을 사용했고 그것도 맨 구석칸만을 사용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감시가 삼엄한 남자 화장실을 피해 몰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두었다는 목격담도 나와 의혹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양딘신이 굳이 화장실을 가지 않고 붙어보자고 말한 것은 이러한 뒷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국 동료 기사들이 들고 일어나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위시아나오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위시아나오의 대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위시아나오 대신에 나선 곳은 다름 아닌 중국바둑협회였습니다. 지난 26일 중국바둑협회는 국가팀 SNS 사용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시아나오의 AI 치팅을 폭로한 양딘신에게 6개월의 시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기들끼리만 진행한 조사 결과 세계대회 인터넷 규정에 부합했고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멋대로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중국바둑협회는 양딘신 구단이 국가팀 팀원으로서 공인으로서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하에 위챗을 통해 위시아나오 구단이 치팅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바둑 사업의 발전과 중국바둑의 품위, 바둑팬들의 열정을 훼손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양딘신 구단에게 동조한 기사들에게 국가팀 관련 조항에 의해 경고를 주어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영상이 중국 사이트에 올라오는 족족 검열당에 지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는 바둑계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바둑협회의 함구령에 렌자오 구단은 내가 양딘신을 지지한 건 진심이 아니었다며 이번 논란에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바둑계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사건을 중국은 들추지 않으면 치부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중국바둑협회의 이번 결정은 자국바둑의 미래를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에게서 바둑 종주국 자리를 뺏어오기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명백한 부정행위를 경쟁자를 이겼다는 이유로 봐주는 나라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바둑기사가 탄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머리 아프게 술을 고민할 필요 없이 질 것 같으면 그냥 AI를 써버리면 되니 말이죠. 실제로 중국이 수십억에 달하는 인재풀을 가지고 있음에도 축구나 e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있던 이유가 이미 어릴 때부터 무슨 짓을 해도 이겨라라는 사고방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반칙을 쓰는 습관이 들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한편으로는 속임수라도 써서 이기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안 그래도 한국이 잡아먹고 있던 바둑판이었지만 AI가 등장하면서 한국 바둑이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받으면서 중국 기사들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국 기사들은 중국 기사들에 비해 초반 포석에서 약점을 보여왔었는데 AI 바둑의 등장으로 그나마 있던 약점까지 없어져 버렸죠. AI의 강력한 초반 전술을 흡수한 한국 기사들은 초반과 중후반까지 모두 강한 완전 무결한 바둑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진서 구단 역시 AI 치팅을 의심받을 정도로 60%가 넘는 높은 일치율을 보여주며 AI 바둑 시대의 최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한국 바둑을 따라잡기 위해 진짜 AI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한국 바둑만큼 미스테리한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둑이 국가 공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에 비해 인기도 낮고 인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데도 세대마다 괴물 같은 선수들이 튀어나와 바둑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죠. AI의 시대에도 한국 바둑 기사들의 저력은 빛을 잃고 있지 않습니다. 신인 유망주들도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바둑이 국민 인기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사들이 자신만의 신의 한 수를 선보이게 될 날을 기다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